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의 그 예, 곡이 한번 보면 그저의, 여러분 그저의 뭐 쉬운 것도 있고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저의 뭐, 여러분 이게 우리 단점이 뭐냐면, 그 실전 연습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집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져 버리면, 그 어떤 사람은 미리 이미 예 다 푸는 사람도 있고, 사회까지 다 푸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제 원래는 그 안 풀고 딱 학원에 왔어요 시작할 때 자기가 시간 재서 50분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풀어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안 푼 사람은 학원에 와서 풀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하고 선생이 강의할 때 그 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걸 이야기하잖아 그제 그럼 뭐를 기억해야 되노 주변 거를 기억해야 된다. 답이 중요 안 하다. 답이 뭐 맞다, 안 맞다, 이게 중요 안 하고, 아, 이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금방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 표현을 막 바꾼다고. 근데 어떨 때는 표현을 바꿨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표현을 바꾸면 그게 어떻게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이제 빨리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지? 자, 그럼 41번은 여러분 한번, 그럼 우리 그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 주로 시험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런 순서다. 41번은 제목 붙이면 법률행위 뭐고, 요건. 42번은 104조 불공정. 그럼 여러분 42번에서는 104조가 안 나오면 103조가 나온다. 그 다음에 43번은 뭐, 108조 통정, 49번은 뭐, 자고. 자, 그럼 넘기지 말고, 그럼 한번 보면, 41, 42, 43, 44, 이거 쉬운 문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쉬운 문제지. 뭐가 없노? 갑을병이 없잖아요. 갑을병이 없으면은, 그, 공부를 했으면 금방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갑을병이 없는데도 이게 선생님 헷갈려요 어려워요 이러면 아직까지 내가 연습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 가면 45번은 제목 붙여라 빨리 제목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효력 억축 합격 좋다. 무슨 표시 효력? 의사표시 효력 그지? 그 다음에 자 몇 번? 46번, 그지? 몇 번? 46, 47인데 대리잖아, 그지? 그럼 대리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잖아? 대리권 남용도 리스트 안에 들어있고, 자, 그러면 대리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하면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이것도 잘 내고 또,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대리 배운 거에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대리 총설에서 주로 잘 내는 거는 현명주의를 가지고 잘 낸다.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지? 그럼 현명주의인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 효력 그거 그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에서는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대리권 제한.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여러분 대리권 제한 하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대리, 그지? 요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만약에 사람이 출제하면 요런 게 이제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노?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 그지? 하자. 잠깐만. 대리기본 이론에서는 대리권 남용하고 현명주의고, 그 다음에 대리권에서는 대리권 제한하고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이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리? 묶은대리. 요렇게 대충적으로 정리하는 거지, 그지? 그럼 묶은대리는 몇 개가 있노? 두 개. 뭐, 협의와 표현이지, 그지? 여러분, 협의는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는데 대리인이 뭐 해가지고 사칭해서. 그러면, 여러분, 협의의 묶은 대리인지 아닌지, 만약 갑을병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노? 그렇지.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이런 말이 딱 들어있으면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그럼 뭐 협의의 묶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줬는데 뭐 다른 걸 하거나
뭐 통지를 했는데 다른 통지를 하고 숙근행위 안 했는데 하거나 125조 그지? 그러면 표현은 본인의 행위가 있고 난 뒤에 뭐 다른 걸 하거나 뭐 어쨌든 본인의 행위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칼자루 누가 지고 있노? 본인이 지고 있지. 원래는 무효. 왜?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뭐 하면은 취나면은 위효. 그래서 여기는 갑 아니면 아니 또 아니면 뭐지? 취나면은 뭐 유효. 취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뭐 무효. 여기는 칼자는 누가 지고 있고? 본인.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뭐 하면은 취나면은 전부 다 정상으로 돌아가지. 본인이 취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누가 책임지노? 본인이 책임지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치? 그거. 그러나 본인이 취인을, 자, 그러면 요거는 항상 여러분 그 막 내용을 기억하면 안 되고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지. 자, 그럼 다시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협의 묶은 대리는 칼자루 누가 지고 있노? 본인이. 그럼 본인이 취나면은 정상적으로 되어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어떤 책임 물을 수 없다. 전부 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근데 본인이 취인을 무슨 절? 거절해가지고 무효가 됐다. 그지? 그럼 상대방은 본인한테 어쩌고저쩌고 못하고 누가에게? 대리인에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상대방 요건이 중요하지. 무슨 것? 깨끗해야 누가 선택?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어떤 책임 물을 수 없다. 늘 많이 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런 그 구도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럼 자, 여기에서는 협의의 묶음에서는 누가 전부 다 칼자루 지고 있다? 본인이. 취인하면은 유효. 취인을 거절하면 뭐? 무효. 자, 표현 대리는 누가 칼자루 지고 있노? 상대방. 상대방이 책임져 하면 무조건 모진다. 책임지고 또 상대방 철회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선임 및 뭐라야? 무관심.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돼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46번에도 뭐 대리권 범위와 뭐다? 제한. 그지? 그 다음 47번은 뭐고? 47번은 을이 무슨 건 없이 대리권 없이 하니까 무슨 대리? 묶은 대리지. 그지? 항상 여러분과 1회도 막 이고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3회도 그렇고 4회도 그렇고 하면서 제목을 붙여라고. 집에서 공부할 때 선생은 내용 설명할 때 내용 하지만 제목을 붙여보면 그 그럼 4, 4, 16, 160개잖아. 그지? 4배수잖아요. 그럼 그 제목을 붙이면 그 비슷하게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이제 공부를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이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그 하면 집약적으로 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그냥 해가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쭉 하면은 효과 없다. 그럼 여러분은 막 아무 생각 없이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60점이기 때문에 아까 금방 이야기했잖아. 항상 집에서 공부할 때 선생이 시켜주는 대로 해라고. 그게 제일 답답한 게 여러분 거죠. 시험 떨어진 사람 말을 듣거든. 우리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 학원에 보면 그 어떤 사람 아이 많이 아는 사람 있거든. 그 자세히 조사해 보면 삼수 사수 막 이랬거든.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선생이 말한 걸 안 듣는다. 선생 말을 들어야 된다. 선생은 늘 합격시킨 사람이라고. 어쨌든 46번 47번 대리 48번은 무효에서 뭐 48번 제목 붙여라. 그렇지. 유동적 무효. 아 우리 여기 잘하네.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근데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잘 낸다. 유동적 무효 대표적으로. 저번에 있죠. 시험에서는 유동은 꼭 시험 문제 나온댔다.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 유동골뱅이 누누이 설명했잖아. 그지? 유동적 무효 시험 무효 파트에서는 주로 가장 전형적으로 내면 이런 형태로 낸다. 그 다음 49번은 뭐 조건 기한. 그지? 조건 기한 두 개가 있는데 기한보다는 조건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낸다. 그 다음에 50번은
50번은 이거 기출 문제거든. 50번은 제목 붙여라. 물권적 청구권. 무슨적 청구권? 물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 딱 그냥 물권적 청구. 자, 고개 들고 물권적 청구권은 두 개다. 이론을 가지고 내는 경우와 뭐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내는 경우와 그다음에 갑을병으로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론을 가지고 낼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고의과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을병으로 나왔을 때는 갑의 토지에 을이무단으로 신축 그거 가지고 낸다고 그럼 여기는 갑의 토지에 을이무단으로 신축해갖고 갑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금물 철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팔았다 하면 매수인에게 토지 반환과 금물 철거고 근데 을이 무단 신축 후에 병에게 임대했다 할 때는 임차인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뭐만 요청? 대금만 요청. 그렇지. 그게 포인트라고. 수업 시간에 한거 가지고 자꾸만 기억했는데,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학원에 온 게 저한테 답을 들으러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들으러 온 거란 말이지. 답을 설명할 필요 없지. 답은 뭐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 51번은, 아까 좀, 물권에서 넘어오면, 가장, 물권 이론에서는 주로 내는 게,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주로 낸다.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내든지, 안 가면, 물권 이론에서는 우선적 효력. 무슨적 효력? 우선적 효력. 자, 그 다음에 51번, 제목 붙여라. 물권 변동인데 51번은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등기해야 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서 낸다. 뭐 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것,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무슨 변동에서? 물권 변동에서. 그지? 그 다음에 52번은 뭐? 등기 청구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두 가지가 있지. 무슨 적? 채권적과 물권적, 그지? 채권적 몇 개 있다. 주로 기억해야 될 거 몇 개 기억하면 여섯 개. 매수인 취득 시효 설정 시. 그건 기본이지. 다시 뭐 매수인 취득 시효 아니요 채권적 여섯 개 있잖아, 그지? 누구 매수인 취득 시효 설정 시과 하고 그다음 자를 내는 거 본등기 환매. 그다음 뭐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물권적은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현재 소유자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럼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3번은 뭐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01, 202, 203, 그지? 몇 조? 201, 202, 203. 그러면 이 53번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여기서 201, 202, 203은 정상적인 점유자, 비정상 점유자. 비정상 점유자. 그지? 도둑놈. 했죠, 그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다 강의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말 다 알아들어야 된다. 자, 54번 간다. 54번은 무슨 관계? 상린관계, 그지? 55번은 뭐, 취득쇼. 주로 시험도 이런 순서로 낸다. 56번은 뭐, 공유. 그 다음 57번. 5번은, 57번은, 무슨 지상권? 57번은 나오면 항상 법정지상권 나오면 머릿속에 꼭 같이 짚고 넣고 이렇게 일괄경매하고 같이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지? 그 다음에 무슨 권? 지역권 그 다음에 59번은 뭐? 전세권 60번은 무슨 권? 유치권 그 다음에 역시 61번도 무슨 권? 유치권 그지? 62번은 무슨 권? 저당권 63번은 저당권 중에 뭐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노? 제3취득자. 무슨 자? 제3취득자. 64번은 무슨 저당? 근저당.
65분도 무슨 건, 저당권, 이렇게 4개씩 막 4개씩 이렇게는 안 된다. 그지? 걔는 여러분 딱 보면 알거든, 이제. 저당권 나와봐야 2개. 그지? 그 다음에 66번은 뭐, 계약의 승립. 67번, 동시행. 68, 제3자. 뭐가 빠졌노? 위험부담 빠졌지. 무슨 부담? 위험부담 빠졌잖아, 그지? 그 다음에 69번은 무슨, 뭐, 해제. 해제 원래 2개나 했는데 여기는 몇 개밖에 없노? 1개. 그지? 일단 크게 공부해야 된다. 요 책 순서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시험에도. 그럼 70번은 무슨 금? 계약금은 어느 파트고? 매매지. 매매는 늘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저는 요 문제 만드는데 전혀 관여 안 했거든. 안 했는데도 다른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늘 배운 것,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것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매매에서는 주로 중요한 게 무슨 금? 계약금과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치? 그 다음 72번은 교환. 무슨 한? 교환. 그치? 73번은 무슨 차? 임대차. 74번도 무슨 차? 임대차. 이렇게 2개 안 나온다. 임대차는 1개 나온다. 그치? 왜?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까. 그치? 예. 그 다음에 75번은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 76번은? 76번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아이고, 그지? 맞죠? 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아이고, 그지? 아니지. 죄송합니다.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다, 그지?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지, 그지? 제목 붙이면 76번, 그지? 그 다음 77번은? 상가, 그지? 그 다음 78번은 뭐? 집합건물. 79번? 가담법. 80번은? 실명법, 그지? 그렇게 간다. 예. 일단은 여러분 다 집에서도 공부할 때 1회 이제 오늘 하면은 이제 1회 2회 거잖아. 1회 2회 거를 계속 신문 보듯이 보라고. 강의 듣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2회는 강의 듣고 40개. 저번에 1회 강의 듣고 집에 가서 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잖아요. 그게 문제다. 왜냐면 자꾸만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저번에 한 거 기억하고 있어라. 설명한 거 저번 주에 그 앞주에 2주 전에 한 거 설명한 거 하고 다음 주에 할 거는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 나머지는 여러분 민법 외울 거 외우고 해라고. 그러면 여러분 41번은 요거 한번 보면 41번은 요건인데 41번은 요건인데 이거 두 개거든. 무슨 요건과? 승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잖아, 그지? 승립 요건은 일반적 승립, 그지? 일반적 승립은 세 개. 뭐만 있으면 되고? 당사자, 사람, 의사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요거 있으면 된다. 이게 일반적 승립이 좋고, 일반적 이런 거 안 나온다. 특별적. 특별적 승립 요건은 어떤 게 있노? 요물 요식. 그치? 현상, 요물 계약 대표적으로 현상 광고에서 행위가 있어야 승립하고,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 외에 광고에서 정한 뭐가 행위가 있어야. 요물. 그럼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이거 말고 또 뭐 있노? 빨리.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그 다음 요식은 요건 요물. 요식은 어떤 게 있노?
혼인에서 뭐 혼인 이혼에서 뭐 신고 유언에서는 뭐 방식 이런 거지. 법인 설립에서 설립 등기 끝. 이거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특별적은 기억해야 된다. 요물요식. 무슨 식? 요물요식. 그 다음에 특별적 승림이지, 그지? 여러분, 이제 효력은 다른 말로 유효. 유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무슨 능력이, 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이 능력이 있을 것 하면, 이거 뭐, 효력 요건. 그 다음에 의사표시만 있을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 의사와 맘몽과 표시가 무슨 치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사기강박이 아닐 것 하면 요거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요거는 하자가 없을 것은 다른 말로 무슨 강박이 아닐 것, 사기강박이 아닐 것,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뭐 어느 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지? 이거 가지고도 잘 안 내고, 주로 요거 가지고 내든지, 이제 특별적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지? 특별적 효력 요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게 있노? 유언에서 사망. 조심해야 된다. 유언에서는 방식은 특별적 승립이고, 유언에서 뭐? 사망.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그 다음에 대리에서는 무슨 건이 있어야?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대리권 존재. 그 다음에 여러분, 효력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되고, 승립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되는 거.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은 늘, 조건 기한에서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X. 승립. 그지? 조건 기한은 뭐? 효력. 그래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거는 뭐?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그럼 요거를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법률행위 부관, 요렇게도 표현한다. 무슨 행위 부관? 법률행위 부관은 뭐?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내는 게 뭐 가지고 잘 내노? 토지거래 허가.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요거는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그럼 여기서 잘 내는 게, 기존 시험에서 여기서 잘 내는 게, 다음 중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해가지고 물으면서 승립 요건을 내든지 잘 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 내면서 항상 내는 게 뭐를 가지고 갖다 들이대느냐 하면은 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증을 가지고.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승립도 아니고 효력도 아니고 단지 행정기관이 뭐 하기 위한 서류?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특히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그거 알면 바로 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내는 게 승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 했잖아, 그지? 전부 다 뭐고? 특별적 효력이지. 내게는 특별적 효력이잖아, 그지? 아니. 내게는 특별적 승립 요건이죠. 아니네. 죄송합니다. 미안. 자, 근데, 자, 승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 찾잖아, 그지? 자, 1번 보자. 1번은 뭐? 특별적 효력. 죄송합니다. 자꾸만. 1번은 특별적 승립, 그지? 1번은 특별적 승립. 2번, 특별적 뭐? 효력. 그지? 4번도 뭐, 특별적 효력. 5번도 뭐, 특별적 효력. 그럼 승립 요건은 답은 몇 번이고? 1번.
3번 돼 있죠? 답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 몇 번? 제가 답을 체크를 잘못해갖고 혼돈이 발생했네.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지? 1번은 특별적 효력, 그지? 죄송합니다. 1번은 뭐, 특별적 뭐다? 승립, 그지? 1번은 특별적 승립. 1번은 특별적 무슨 십? 승립. 2번은 특별적 효력. 3번은 일반적 효력. 3번은 뭐? 일반적 효력. 4번, 5번은 뭐? 특별적 효력. 그지? 그래서 승립 요건에 해당하는 거는 답은 몇 번? 1번. 1번은 뭐? 특별적 승립. 그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띵 해가지고 그렇다. 다시 한 번 더 하자. 그지? 1번은 뭐? 특별적 승립. 2번은 2, 4, 5는 뭐? 특별적 효력. 3번은 일반적 효력. 그치? 뭐, 용과 머리 빨리 안 들어오죠, 보자. 1번은 뭐? 특별적 승립. 요건. 2번은 일반적 효력 요건. 그지? 2번은 뭐? 특별적 효력. 효력 요건. 3번이 일반적 효력 요건. 4번이 특별적 효력. 5번도 뭐 특별적 효력. 그렇다 그지? 그래서 그럼 승립 요건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지? 자 2번 가는데 2번은 그지? 2번은 이게 이제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되고 제가 답을 체크 잘못하다 보니까 막 그거. 그지? 자 그 다음 42번 무슨 공정? 불공정, 그지? 불공정인데, 여러분, 104조 하면은, 몇 조? 104조, 그지? 다시, 몇 조? 104조. 104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하니까,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어디에만 적용한다?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어디에만 적용하고? 재산법하고 그럼 불공정 없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불공정 없는 거 네 개 함께 한다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네 개 한꺼번에 그지?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용되는 거 무슨 행위도? 단독행위 적용된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단독이 적용되는데 어느 거? 채무 면제. 무슨 면제? 채무 면제. 그지? 그럼 예를 들면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외상 대금 채권을 뭐 한다? 포기. 무슨 대금 채권 포기? 외상 대금 채권 포기. 이런 것도 무슨 행위다? 단독이. 그지? 그다음에 뭐 어쨌든 요 단독이도 적용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포기. 포기와 채무 면제. 불공정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04조에서 또 중요한 게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적용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경솔, 공박,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다 한다. 그 다음에 불균형 몇 배? 네 배. 이걸 뭐 객관적 요건, 그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위? 상대방위.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솔궁방무겸, 이게 있으면 당연히 요 경솔궁방무겸은 요 불균형이 있으면, 무슨 균형이 있으면, 불균형이 있으면 요건 당연히 있는 거로 추정한다 하면 OX, X 뭐 없다,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치? 그럼 요것도 입증해야 되고 요것도 셋 중에 한 개 입증해야 되는데, 요거 경솔궁방무겸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행위시, 항상 무슨 시? 행위시. 이후에 뭐 또 다른 사정이 있었다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바로 옳지 않는 건 답은 몇 번? 몇 번? 1번. 핵심 단어 계약 체결 당시, 이게 핵심이다. 항상 기준은 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한다. 무슨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그지? 예, 104조가 아니면 그 이후에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의 큰 손실이 당사에게 상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무슨 공정?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2번은 폭리행의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거나 악의가 없거나 그 다음 뭐 현재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은 무슨대? 경무대, 무슨공, 봉궁. 그래서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 그래서 무경험 무, 그지? 궁박이 궁, 그지? 그게 핵심이지,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꼭 기억해줘. 이런 거는 기본적인 예우놔야 된다. 예우놔야 될 건 예우놔야 된다.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104조 적용될 수 있다. 그럼 무행위 전환이 어느 거냐면 138조다. 무슨 행위 전환이? 무행위 전환이 몇 조다? 138조.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의 무효인 경우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상의 경우는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그 다음 43번 갑니다. 잘못된 거. 1번 상대방과 통제하는 허위 표시는 뭐다? 무효고. 그 다음에 108조 계약에 하나여 적용되고 단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통설이다. 자, 여기서는 두 개로 나온다.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무슨 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적용. 그래, 그냥 막연하게 단독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OX, X. 상대, 그래서 여러분, 요 또 그러면 자, 요 108조는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뭐하고 적용되고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감기약을 먹어갖고 지금 구조에 띵 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다. 이해하고 구조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번 가는데 무슨 탁? 신탁행위 하면은 108조 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간다. 신탁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신탁하고 같이 무슨 행위? 은익행위. 신탁행위와 은익행위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통정하고 비진의하고 다른 이유는 통정은 서로가 뭐하고 짜고서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통정은 서로 뭐하고서? 짜고서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그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44번 차고 갑니다. 차고. 그럼 차고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갑만을 가지고 표자만 가지고 판단한다. 몇 개 요건 갖추고 있어야 되노? 빨리. 몇 개? 세 개. 뭐, 중요 차고와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지? 요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거고? 손해. 그지? 그 다음에 요 중요는, 중요에서 주로 중요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잘 나오잖아요. 뭐가? 숫자. 수업시간을 배운 것. 특히 동기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동기는 표시되고 알려져야 되고 유발된 동기는,
유발된 동기는 이미 누가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그거 되고,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로 어떤 게 있노? 위치경계현황. 무슨 게? 위치경계현황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담보 보증, 다시 뭐 담보 보증에서 채무자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지. 내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내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안 그러면 또 뭐 보증을 쓰는데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건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중요하다. 네? 되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그 다음에 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요 중과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대장, 관청, 등기, 알아보지 않고, 그지? 그럼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하는데, 자, 그럼 차고 틀린 것 가는데, 차고의 중요성은 표자의 주관적 의도와 일반의 객관적 기준 두 가지에서 중요 부분을 판단한다. 이거 판례고, 그죠? 자,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데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이게 핵심 단어지.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그러면 자, 항상 입증 책임 꼭 나온다 했잖아. 저 1회 때도 했잖아. 그지? 입증 책임은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 상대방이지. 표자는 취소하면 좋잖아요. 그럼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상대방. 그치? 그래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중과실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 하고, 그럼 중요 차고는, 그럼 표자는, 자, 그럼 입증 책임 여기 두 개로 나누지, 그지? 그럼 표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입증하냐면은 뭐, 중요 차고와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했다면 요 두 개만 입증한다고. 요거는 누가 입증하냐면은 누가? 표자가 입증. 요거는 누가 입증? 표자가 입증. 표자가 입증하고. 그럼 표자는 요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과실이 없다? 중과실이 없다고. 근데 요 표자의 취소를 막으려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과실을 입증? 중과실이 있다. 표자에게.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은 요 취소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나왔다고. 중과실에 대한 입증은 무슨 방이 부담한다? 상대방. 그까지 맞는데 뭐 차고의 중요성은 누가 입증해야지? 빨리 표의자. 그래서 3번은 틀린 이유가 뭐의 중요성? 차고의 중요성. 그럼 차고의 중요성은 요거 중요차고를 가리킨다고. 중요차고는 누가 입증한다? 빨리 표의자.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에 요약집에서도 설명했는데 그 4번 조심해야 된다. 4번. 자, 그냥 화해계약은 그냥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화해계약은 분쟁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분쟁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가 있는 경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화해계약은 분쟁 이외상 사항, 됐습니까? 전제, 뭐 조건 이런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전제, 조건에 착오가 있으면 분쟁 이외 사항, 전제 등 사항에 뭐 착오가 있으면
착오가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화의 계약은 뭐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개 기억해야 된다. 꽤 막,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막 논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질문 던지는 사람도 한 개만 알고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개판되는 거다고. 이렇게 네 개. 그럼 그거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은, 어느 거? 어디에다 줄치야 되노?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 화해 계약의 경우 그 채권이 이미 뭐하고 있는 경우, 소멸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뭐다? 분쟁 이외 전제 이런 거지. 분쟁 이외 사항에 차오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뭐 이행의 상황? 분쟁 이외 전제나 뭐 이런 조건 등. 그래서 4번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게 아니고 이미 그 분쟁이 종결시키기 위한 하의 경우 그 채권이 이미 뭐하고 있는 경우? 소멸하고 있는 경우. 뭐하고 있는 경우? 소멸. 그러면 분쟁 이외상 뭐 이미 전제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채권이 이미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이 있는 줄 알고 막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다. 됐습니까? 이미 채권이 뭐 했다? 소멸. 그거는 분쟁 이외상 전제 등에 대한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제가 할 때는 뭐 3번도 중요한 지문이지만 몇 번이 중요한 지문이다? 4번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상대방이 피고자의 착오를 알면서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피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고자는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 좋은 지문들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45번 갑니다. 45번 가는데, 자,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뭐한 후, 발신한 후 끊고 법원에서 성년 후경 개시의 선고를 받았는데, 자, 주어는 뭐가 주어고? 갑이지. 갑은 하고 나서 성년 후경 개시 선고 받았다.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노? 할 당시에. 우린 잘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러한 사실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에 있을 경우.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줄쳐야지. 을이 뭐다? 미성년자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 법률상. 의사표시 효력에 관해서 맞는 거 됐죠, 그지? 갑의, 자, 1번, 주어.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 어려운다.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다? 효지. 무슨 의사표시는? 그냥 쭉 읽으면 개판된다. 주어. 항상 힘들고 외로울 때 정확하게 할 때는 주어. 뭐?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다? 효. 근데 주어. 2번, 주어. 그냥 2번도 쭉 읽으면은 개판된다. 을은, 됐습니까? 을은, 자, 을에게 도달되었습니다.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미성년자인데. 아까 수령 당시에 뭐, 미성년자인데. 근데 을은, 을에게 원칙적으로 도달됐다.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알거나, 빨리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누가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면은, 누가 안 거로 본다? 법정 대리인이 안구로 본다고. 그래서 주어, 을은 쭉 안에 별 볼 일 없고, 을은 주어는 한 개밖에 없지. 거기 을은 어디다 줄쳐야 되노? 을은 어디다 줄쳐야 되노? 도달을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저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처럼 선생이 시켜주는 대로 해야 된다. 다시 어디에 주어? 어느 거? 을은 스스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번도 어려운 지문이라고.
그냥 여러분 그저이 그냥 쭉 읽으면 못 잡아낸다. 주어 뭐는 어른. 해설 보지 말고 여러분이 배운 거 가지고 자꾸만 해야 된다. 누구도 어른. 자,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무슨 능력자니까? 제한 능력자니까. 근데 누가 알거나 법정대리인이 알거나 을은 스스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다. 그 다음에 3번은 주어 갑의 의사표시는 누가? 을의 법정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3번 정답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4번 주어 끊어라 빨리 주어 갑은 취소할 수 없다. 갑은 의사표시한 것 그대로 뭐하다? 유효.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 끊고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가 아니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을이 제한능력자 된 사실을 무슨 방이 알아도 상대방이 알아도 할 당시에는 아까 뭐 정상 비정상 정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어 문장 구도만 확실히 잡으면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46번 대리권 범위와 제한 틀린 것. 끊어라. 경우 끊고. 됐습니까? 경우 끊으면 경우에서 핵심 단어가. 그렇지. 채무가 기한을 도래한 경우.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민법은 돈 100% 무조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그럼 예를 들면, 요 본인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됐습니까? 요 본인이, 요 대리인이 또 본인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다고. 무슨 권이 있다? 채권이. 근데 지금 대리인이 본인 돈을 보관하고 있거든. 예를 들면, 보관하고 있는데, 요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근데 기한이 뭐 했다? 도래했다. 그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돈에서 자기 거 깔 수 있다 없다? 있지. 금방 이야기했잖아. 우리 민법은 채무는 얼마 갚아야? 100% 갚아야 되는데 그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없이도? 그렇지. 그거다. 그럼 여기서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뭐한 경우? 도래한 경우. 됐습니까? 기한이 뭐한 경우? 도래한 경우. 그게 핵심 단어다. 대리는 본인의 뭐로 없이 허락 없이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1번 틀린 거지. 국어만 되면은 이거 정확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 자기계약 지금 여기 띠가니까 강의가 들려가지고 자기계약 무슨 계약 원칙적 금지하잖아요. 근데 자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거기서 채무이행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 다시 뭐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허용하는데 채무이행 중에서 우리 금지하는 거 몇 개 있노? 여섯 개 있잖아요. 기한 미도래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선택 채무, 항변권에 붙은 채무 했죠, 그제? 무슨 게? 경계.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채무이행이지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채무이행 중에서 자기 계약 허용하는 거 꼭 기억한다, 금방. 기한이 뭐, 도래한 채무이행. 굉장히 중요하다, 1번. 그럼 1번에서는 핵심 단어 경우 끊고, 경우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도래한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핵심 단어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해제는 원칙
이미 대리는 해제할 수 없고 해제는 누구만? 본인만. 해제 취소 똑같은 개념이다. 해제 취소는 누구만? 본인만. 해제 대리인이 해제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지? 그 다음 3번 주어.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 없다? 있다. 자, 없는 거 해제 취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때 끊고 여러 명이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그 다음에 주어. 5번 주어. 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집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푼다고 제가 시켜주는 대로 하면은 10점 올라간다 무조건. 55점에 있는 사람은 10점 올라가서 65점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올리는 거는 막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방법. 자, 그럼 47번 갑니다. 주어. 어른 동그라미 하고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인 갑의 이미 대리인으로서 행시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병행해 매매하는 계약. 갑을 병 그대로 간다. 무슨 병? 갑을 병. 그러면 이건 아까 어른 무슨 권 없이 대리권 없이 그지? 갑 소유 부동산을 병행해 매매하는 체결했다. 이게 옳지 않는 것. 표현 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완전히 오리지널 뭐 협의의 권 대리다. 자, 1번 갑니다. 을이 위계약에서 병에게 이전 등계해 준 경우. 그러면 자, 이전 해줘도 갑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유효 무효. 무효지. 갑은 병 등기 말소 있다. 오. 2번 을이 위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 자, 무슨 갚아? 막 갚아.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상대방은 을은 병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2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을은 무슨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게 핵심이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갑이 본인이다. 주어. 갑이 을의 무권 대리인을 알면서 병에게 대금을 모한 경우, 청구하여 수령했다면 끊고. 자, 갑이 수령했다면 법정 추인. 법정 추인하면 무슨 정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 추인한 거로 볼 수 있다. 자동으로 되죠, 그지? 그 다음 4번, 그럼 1, 2, 3 맞고 4번, 갑이 주어, 을에게 추인을 하였다면, 자,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렇지? 병이 그를 몰랐다 하면은 아직까지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럼 상대방이 철회했다, 철회할 수 있다. 그게 틀린 거 4번. 그 다음에 갑이 유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계약 시에 뭐해서? 소급해서 갑에게 효력이 있다. 뭐해서? 소급해서. 자, 그 다음 48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앞에 거 지문 확실하게 주어 이거 구분 안 하고 쭉 읽으면 개판된다. 항상 앞에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 항상 주어 경우 때 면 끊어라. 금방 뭐 주어 경우 때 면. 자, 48번 갑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판례 입장과 다른 것. 그럼 틀린 것이 말이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슨 정무요? 유동 정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허가 받기 전에는 당사자는 돈하고 관계없이 금방 보내도 돈하고 관계없이 서로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럼 허가에 협력 안 했다. 허가에 제대로 협력 안 해도 뭐 없고 해제 채무불이행 없고 오직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오케이. 그래서 그거 알면 끝나는 거지. 이번 협력 안 해도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왜? 무효니까 해제라는 말을 쓸 수 없다. 해제는 오직 무슨 금 가지고 쓸 수 있다?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진짜 주가 무효라고, 매매가 무효라고 해서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되면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노?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지?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무슨 구역 지정이?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뭐 되면? 해제되면.
됐습니까? 해제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그 다음에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가 허가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개 들고 뭐 전에는 허가 전에는 뭐라는 단어 없다. 등기 꼭 기억한다. 그지? 허가 전에는 뭐는 있다. 협력이행청구권 꼭 기억한다. 저번에 수업시간에 했잖아. 협력이행청구권 하면 뭐 O. 근데 등기이행청구권 하면 뭐 X.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는 뭐라는 단어 절대로 없다. 빨리 등기. 그치? 그 다음 49번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거. 여러분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자, 요거 잘 냅니다. 자, 조건 기한 둘 다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예? 조건 기한 소급하지 않는다 원칙. 근데 조건은 뭐로써? 특약으로써. 뭐로써? 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 기한은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요거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1번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 때. 자, 성취 전에 소급하기 의사표시한 때, 이건 뭐한 때? 특약한 때. 그런 말이지. 뭐한 때? 특약한 때는 뭐에 따른다? 특약에 의한다. 그 의사표시에 의한다. 그 다음에 이미 성취한 경우 끊고. 자, 이미 성취, 이거는 기성 플러스,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그지? 이미 성취하면 뭐 기성 하면 뭐 플러스. 근데 그게 그 조건이 뭐 해제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아닌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하면 OX X.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뒤에 정지 조건 플러스 하면 뭐 유효. 자리 바뀌었다. 그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하고 무효하고 뭐가 바뀌었다? 자리가 바뀌었다. 그지? 요런 거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우리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조건부 권리는 불확정적 권리지만 일반 권리나 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보존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 후에 생길 상대방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익받을 당사 신의 성실에 반하여 성취시킨 때, 자, 성취시킨 때 고출치고, 성취시킨 때 반칙으로 성취하면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맞습니까? 예. 그 다음 50번입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거 물권적 청구를 할 때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다. 자, 을이 무단 신축해가지고 요거 그죠?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건물에서 나가달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근데 그 건물을 요거 잘 된다. 병에게 매매하고 미등기. 미등기 일지라도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됐습니까? 토지 반환, 건물 철거.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퇴거 요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다시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다시 뭐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됐습니까? 무단 신축 후 자,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대했다? 임대했을 때,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구에게?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는 뭐만 요청? 퇴거만 요청. 그지? 요 임차인에게는 뭐만 요청? 퇴거만 요청.
요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 이제 두 개로 묶었다고. 이거를 갑의 토지에 어리무단 신축 후에 됐습니까? 무슨 신축? 무단 신축 후에 일부를 병에게 뭐 했다? 일부를 병에게 뭐 했다? 임대. 임대해가지고 일부는 어리, 일부는 병이. 그거다 지금.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갑은 을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곧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병에게는 뭐만 요청? 퇴거만. 그렇지. 그러면 일본은 지금 을은 건물 소유자죠. 을은 건물 소유자라는 거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철거, O.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Y 토지라는 말 안 쓰고 대지라는 말 쓴다. 대지 반환. 오. 그럼 갑은 을에게 Y 건물에 태그 있다. OX? X.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주면 갑은 정을 상대로. 그지? 미등기일지라도. 아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뭐일지라도? 미등기일지라도. 그죠? 미등기 매수인에게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자, 그 다음 51번 갑니다.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등기 요하지 않는 것. 등기 요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있노?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그지? 다시 뭐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그렇게 안 논다. 요렇게 안 논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경매 니티것 전 기억은, 자, 그러면 기억은 등기. 전세권 설정, 설정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등기. 경매 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상속. 상속은 상속 요거 안 넣는다. 다른 거로 집어넣어라. 상속류. 두 개.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다시 뭐?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그거 상속류. 그 다음에, 위험은 무슨 축? 신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등기 없이 되는 거는 어느 거? 디귿, 리얼, 위험. 그지? 매매는 뭐야? 등기. 자,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의 법정, 물권적 청구권인 거. 여러분, 그죠?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 의인 말소 청구. 요거 네. 응? 이렇게 안 논다. 이 기모 자꾸만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거 안 나오고 외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 몇 개 있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아까 차고 나는데 여러분 제3자의 기망행위로 동기의 차고에 빠진 경우 외우라 했죠. 그지? 차고에 빠져가 어차피 지금 구조적으로는 제3자 사기지만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그지? 근데 구조는 제3자의 기망으로 동기의 차고에 빠져 의사표시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이거 오면 안 되고 오직 몇 조만 가지고 적용한다? 109조. 영어로 했잖아요. 꼭 외워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안 가면 외우라. 기망 사기로 제3자의 기망. 됐습니까? 제3자 기망으로 동기의 차고 하면 몇 조? 109조.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오면 안 된다 이거. 오면 안 되고.
요것도 뭐가 하면 안 되냐면은, 요거 영어야 되고, 요거는 민법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설명해도 근저당권 해도 관계없다. 이전. 무슨 전? 몇 개 이제 몇 개? 두 개. 저당권 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후 이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거. 무슨 권 이전? 저당권 이전,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됐습니까? 그러면 요 1억인데 1억을 정에게 이전했다고 하면 저당권 이전. 무슨 권 이전? 저당권 이전. 1번 갑 저당권, 1호의 부기일.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저당권 이전. 수업 시간을 다 한 거다, 이거. 정 저당권 했을 때, 요거는 무슨 권이 이전? 저당권이. 꼭 외워야 된다, 이게. 채무자 누구한테 갖고? 정을 뭐라노? 양수인. 말로 나온다고, 이거. 그림으로 안 나오고.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 양수인에게 변제. 채무자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말소 청구. 채무자와 양수인은 어느 등기 말소? 주등기 말소. 양도인 등기 말소. 요렇게 나온다고, 요거. 공부 다 해놓고,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10이 있으면, 여러분 9까지 온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 뭐가 중요하다? 10이 중요하다고. 9까지 오면 틀린다고. 근데 여러분은 9까지 와갖고 다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요거 기억해야 된다고. 다시.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채무자는 누구한테 갖고 빨리 양수인. 채무자는 누구에게 말소 청구? 양수인에게. 어느 등기 말소? 빨리 주등기 말소. 요 양수인 등기 말소. 요 양수인 등기는 정인데 정 말소하면 요거 살아난다고. 요 뿌리 없앤다고. 그 주등기 말소. 다른 말로 양도인 등기 말소. 그럼 양수인 등기 말소 하면 OX? X. 요거 하고. 옛날에 다 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후. 무슨 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무슨 권 이전? 소유권. 꼭 외운다. 오늘 하고 놓은 거 다른 거 없고, 요거 외우고. 제3자 기마로 동계차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하고 요거 내워야 된다. 이게 막 이게 1회 2회 3회 4회 문제 푸는 거 중요 안 하다고. 여러분 막 문제 풀면 시험에 학과를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40회를 풀어도 안에 내용을 기억 못하고 그냥 그 풀어봐야 시험 60점 못 맞는다고.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한 경우. 이제 이 등기청구권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요거 지금. 소유권 이전 한 경우. 저당권 설정 후. 요거는 무슨 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전된 경우인데. 자, 요, 변제 후, 또는 뭐, 채무 소멸 후, 또는
또는 뭐 채권 소멸 후 다 좋다. 같은 말이다. 이게 전부 다. 변제 후 요거 잘 나온다.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요거는 채권자. 여기서 나오는 건데, 요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무슨 적? 물권 적. 어렵게 나오면 요렇게 나온다고. 이거 안 나온다. 이거는 이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요렇게 나온다고, 요즘은. 아까 얘기했죠. 지금 한 20만 명이 시험 치잖아요. 그 중에서 2만 명 내지 3만 명만 합격시킨다고, 대충.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그걸 가지고, 원래는 60점 되면 뭐, 보통 평범하게 해가지고 60점 되면 줘야 되는데 자꾸만 조절하니까 이걸 가지고 한다고. 현재 소유자가 하면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이것도 또 잘 나온다. 변제 후 소멸 후 현재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 전부 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뭐 OX, X. 그거는 잘 나오거든. 그다음 또 있다고. 저당권이 무효인, 요거,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만. 그래서 이게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지, 무효로 소멸하는 건지.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강조의 천일생이 오직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만 말소 청구 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물권적이지 뭐. 자, 그럼 가는데, 그럼 여러분 거기는 어느 거고? 이 어느 거고? 저거지 지금. 어? 이 1번은 어디다 줄 쳐야 되노? 빨리. 1번. 2번, 지금 52번에 1번, 1번,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답은 뒤에 다 있잖아, 지금. 52번에 1번, 갑이 을 명의의 건재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됐습니까? 그럼 갑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빨리. 그렇지. 빨리 주어, 기억 안 하고 그냥 쭉 읽으면 안 된다. 갑이, 어? 을 명의로 건재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끊고, 줄 쳐야지.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다음 하면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이지.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인데 갑의 피담보 채권 소멸을 이유로 거다 또 동그라미 뭐를 소멸을 이유로? 채권 소멸 여기지 아까 요 채권 소멸 채무 소멸 같은 말 하면은 종전의 소유자가 하면 무슨 적?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하면 무슨 적? 물권적인데 그러면 갑은 무슨 소유자? 빨리 종전의 소유자지. 한 다음 하면 갑은 무슨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 하니까 무슨 자? 채권자. 근데 만약에 이게 병이 말소 청구, 병이 채권 소멸을 이유로 말소 청구하면 무슨 자? 물권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서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갈라지는 것은 어느 거고? 갑이지. 지금 무슨 말 한지 알겠습니까? 1번 꼭 기억해야 된다. 짱짱. 1번은 자 어디다 줄치고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다음 그거 이전 등기 그게 핵심 단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피담보 채권 뭐 소멸 그게 핵심 단어.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인데 이제 누가 말소 청구하냐 하면은 갑이 말소 청구하면은 무슨 적? 채권적. 누가 말소 청구? 병이 말소하면 무슨 적? 물권적. 그렇지. 그래서 1번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라고 여기에서 오늘 건진 거다. 공부하면서 혼자 공부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옛날에 7, 8에 강의했다. 수업 시간에. 요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이전, 채권 이전. 무슨 건? 저당권 이전, 소유권 이전. 두 개 기억해야 된다. 이 시험 문제 굉장히, 요거는 어디도 나오냐 하면 민법에도 내고 등기법에도 나온다고. 어디도 내고 민법에도 내고 등기법에도 낸다. 그래서 1번은 무슨적? 1번은 핵심 단어가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갈리는 것은 어느 거? 갑이. 그치? 근데 병이 하면 무슨적? 물권적. 그치? 무슨 권이 이전? 소유권이 이전. 여기다. 그 다음에 2번은 매수인. 매수인 하면 이건 무슨 적? 채권적. 취득시효 하면 무슨 적? 채권적. 4번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원래는 말소, 말소, 그래서 말소 청구인데 소유권 이전의 말소, 이게 핵심인데, 요 말소, 만약에 저가 출제하면 말소 빼뿐다. 꼭 기억한다. 뭐, 3개.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다시 뭐,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다시 뭐,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하면 언제 복귀? 즉시, 말소 등기 무슨적? 물권적.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합의 해제.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노? 해제, 취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말소 청구인데 이전 등기의 말소. 무슨 등기 말소? 이전 등기의 말소. 나 안 가면 또 뭐 이전 등기 청구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6번은 조금 어려운데, 그죠? 6번은 막 안 나올 건데, 6번은 사법시험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그죠? 그, 옛날에는, 5번, 그죠? 5번은,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에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잖아, 그죠? 무슨 주의? 형식. 그럼 일본은 실질주의, 의사주의라고. 일본은 무슨 K? OK 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한다. 그걸 무슨 주의? 실질주의, 의사주의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전 등기 청구는, 무슨 등기 청구는? 이전 등기 청구는 무슨 적? 물권적이지. 이미 무슨 건 이전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45년 해방되고, 그 다음에 6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민법이 만들어졌다고. 58년 제정돼가지고. 그럼 이 이전까지는 무슨 민법을 썼냐면 일본 민법을 썼거든. 기분 나쁘죠, 그죠? 아, 수치스러운 거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매수인, 아까 좀 계약 체결했다. 무슨 K? OK 하면 소유권이잖아. 그럼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물권적 채권자. 물권적이지. 물권적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에 계약하고 등기 안 했다고. 여기 계약하면 이미 물권 변동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등기 안 해도 언제까지? 5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몇 년까지? 65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무슨 적? 물권 적. 하고, 근데 몇 년 지나면은? 5년 지나면은 무슨 적? 채권 적. 그래서 그거. 시행일 전에 매수한 자가 여기 하면은 매수인은 무슨 적? 물권적이지. 근데 등기 안 하고 있다. 언제까지 등기해야 된다, 빨리? 언제? 5년 안에 등기하면은 무슨 적? 물권적. 5년 이후에 등기하면은 무슨 적? 채권적. 그럼 몇 년 지났니? 6년 하니까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면 무슨 적? 물권적.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53분.